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오늘 람버트 하이스쿨 섭디비전에 집을 보러 왔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애틀란타는, 조종이한테는, 애틀란타는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도 오픈을 했고요. 네. 이게 이 섭디비전이 람버트 하이스쿨하고 놀스뷰 하이스쿨, 알파렛 하이스쿨, 이 길가로 다 갈라지는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집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보려고 하는 집으로 렌트가 한 2,800, 요 동네가 2,600, 2,800, 3,000까지 나오는 집이고 집값은 50만 불 후반에서 60만 불 후반까지 있는 집입니다. 렌트도 힘들지만 집 사기는 더 힘들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잔스켈리 학군에서는 특히 람버트 학군 너무 이게 평이 좋게 나와가지고 집이 없어요, 집이. 집 구경도 좀 하고, 렌트 집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테니스 코트장도 넓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곳도 꽤 넓어요. 여기서 파티도 할수 있고, 예약하고 빌려서 놀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잔슨클릭이 원래 저살 때도 핫했는데, 진짜 집 괜히 팔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학군을 많이 찾잖아요. 이 근처에 알파렛 하이스쿨, 잔스클릭 하이스쿨, 차테우치 하이스쿨, 놀스뷰 하이스쿨, 램버트 하이스쿨. 이 다섯 군데가 정말 핫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부 제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곳이 놀스뷰 하이스쿨과 램버트 하이스쿨이고요. 근데 어디를 가든 사실은 다 좋은 학교예요. 학교가 좋다는 건 사실은 아시안들이 많아서 공부가 막 엄청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치열한 그런 동네예요. 그 학군에 따라서 집값도 한국처럼 비싸고 대부분 렌트 집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무가 많아서 좋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을 좀 보고 이쪽 학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동네 분위기도 보실 겸, 집 가격도 보시라고 제가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잔스클릭 하이스쿨, 알파렛 하이스쿨, 차타우치 하이스쿨, 람버트 하이스쿨, 놀스뷰 하이스쿨. 여기 학군에서 렌트나 집을 찾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강남은 비싸서 못 사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못 산다 그래야 되나? 집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프리미엄을 10%, 15% 이상 올려야 되니까 선뜻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아시안들의 학군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기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류가 아니니까. 터잡고 살려면 직장, 직업을 좋은 걸 얻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 좋다는 거의 기준이 전문직 같아요. 전문직. 저도 사실 아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꼭 좋은 대학을 가라가 아니라 전문직을 가져라. 어쩔 수 없는 차별은 있어요. 뭐 여기 워낙 아시안들이 중심을 잡고 학교에서도 뭐1% 안에 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아시안들이 많거든요. 중국, 인도, 한국. 그래서 다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시안에 차별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직을 갖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가 아닌가,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오는 거고요. 잔센클릭 쪽은 이쪽이 제가 살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 SK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놀스기네 하이스쿨 쪽에도 많이 가고 거기도 이제 아시안들이 많으니까 학군이 좋거든요. 그리고 밀클릭 하이스쿨, 그리고 밀클릭에서 이렇게 나와서 새로 생긴 세키즈 하이스쿨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AI 인공지능 특화된 학교라 그래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잔슨클릭, 둘루스, 수아니, 비포드 다 핫한 지역이에요. 애틀란타에서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침에 코트 입고 나왔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다 벗었어요. 오후에 이제 간단히 점심 먹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집 보러 가거든요. 그때는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서브디비전 보여드리면서 잔스클릭의 가장 핫한 람버트 하이스쿨 학군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집 가격 여기 50만불 후반에서 70만불, 60만불, 70만불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걸으면서 얘기하려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학군이나 서브디비전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영상도 찍고 설명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들맘이었습니다. 손이 막 떨려요. 아까 본 집에서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TJ Maxx 5분 거리에 있어요.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TJ Maxx 5빌로우 달러샵 같은 거죠. 5달러짜리 물건 많이 파는 5빌로우도 있고 저 스타벅스. 언제 이런 치킨집이 생겼지?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페리페리라고 치킨집이 생겼네. 약국도 있고 맛있는 이탈리안 피자집도 있고 방탄소년단 정국이 때문에 유명해진 칙폴레. 아휴, 저도 발음을 잘 못해요. 여기 한국분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덕. 여기 히바치 윙가게, 여기도 한국분이 운영하십니다. 오케이 시티, 여기도 주인이 한국분인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유명한 집이고요. 운동할 수 있는 LA 피트니스, 저 뒤쪽으로 가면 라이프타임도 있고요. 한 바퀴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